오늘 뭐 하러 가지? 오늘 이슬이랑 버추 하러 가지. 버추 저번 두 달 전에 했던 거잖아. 그치. 그때는 데모 장비로 했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를 했길래? 눈꺼풀. 눈꺼풀? 아, 눈꺼풀이 사실 고민이 많지. 왜냐면은 눈꺼풀이 쪼글쪼글해지잖아, 나이 들면은. 그치. 나도 봐라. 이거 보면은 이렇게 미간을 찡그릴 때 여기에 쪼글쪼글쪼글해지는 거 보여?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뭐야? 이게 한 2년 전부터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고민이 좀 많았지. 거기다가 이렇게 눈을 뜨면 눈꺼풀 위에가 좀 두둑해 이제. 쳐졌구나. 쳐져서 이게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이제 두둑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좀 고민이었지. 그래서 내가 맨날 입만 고생한다고 맨날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이 보출 한번 했는데 눈꺼풀 두둑한 게 좋아진 거야. 잔주름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입만 고생 한 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효과가 그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전에 고주파 계열 레이저가 엄청 많았잖아, 반응 고주파가. 많았지. 뭐 옛날에 유명했던 인트라셀부터 시작해갖고 최근에 뭐 포텐자에 엄청 많잖아. 맞지. 뭐 새로운 게 있겠어? 그랬는데 이거는 장비 회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한 10배 정도 강한 고주파가 나가고. 야, 근데 10배 정도 강한 고주파 나가면은 피부에 손상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쿨링 플레이트를 장착을 했어. 써마지처럼 이제 쿨링 플레이트를 장착을 해서 피부를 쿨링해주면서 하니까 표피 손상을 없게 하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지. 10배면 근데 진짜 세다. 세. 아파. 원래 쿨링하면 안 아파야 되는데 쿨링해도 아프구나. 그래도 아파 이거. 근데 효과는 좋아. 눈가에 할 수 있는 레이저 종류가 뭐 아이서마지, 튠페이스 이 정도 있지. 옛날에 플라즈마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놓고도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 색소 침착. 그런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치? 좋아하는 지는데 까매져. 프락셀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 그래도 얇은 딱지가 지니까. 약하게 쓰면 안 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붉은기도 있고 그치, 좀 그치.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따가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괜찮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도 찌푸리면 생기는 주름이 있긴 있는데. 있어. 나만큼 심하던데. 나는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그건 나 진짜 나중에 생길 줄 알았는데 40대 후반이 되니까 진짜 생기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눈꺼풀 피부는 다른 피부랑 달라가지고 빨리 늘더라고 진짜. 근데 사실 나도 버추 데모를 했잖아. 나는 변화가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느끼기에? 나는 피부가 원래 좀 두텁고 그나마 눈꺼풀도 좀 두터웠을 거 아니야. 원래 주름이 잘 안 생기는 피부인데 근데도 내가 왔다는 거는 내가 노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 근데 그 상태에서는 한 번에 많이 되돌리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피부가 얇고 건조한 사람들은 조금 있을 때 빨리 시술을 해버리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좀 효과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것도 있는 것 같아. 피부가 좀 얇은 사람은 써머지나 울세라를 해도 효과가 더 좋잖아. 그러네. 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삼겹살 구워지는 거랑. 아, 이게 두꺼운 삼겹살이랑 그렇지, 그렇지. 얇은 대패 삼겹살이랑 구우면 빨리 그치, 구워지는 것처럼. 쪼그라지는 것처럼. 많이 구워지고. 밑에 잡고 있는 지방도 별로 없고 조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피부가 타이팅이 많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지방이 좀 많은 조직이나 이런 데는 타이팅이 좀 천천히 될 수도 있지. 저기 이슬이 온다. 안녕. 이슬아, 저번에 어땠어? 버추한 거. 그거 효과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게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떤 점이 좋았는데? 이 쌍꺼풀 라인이 달라졌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싹 올라붙은 느낌? 진짜? 그 정도로? 맞아. 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오늘은 한쪽만 하자고. 맞아. 내가 왼쪽 라인이 더 두꺼워서 이건 하지 말고 오른쪽만 하자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리고 얼굴에 다 해달라고. 그거 너무 힘들어. 다음 콘텐츠로 찍자. 일단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재시술 용의가 있다 없다? 있다 완전. 그럼 이제 시술하러 가볼까요? 끄고! 자, 이제 진통제를 먹자. 1차 통증 완화. 자, 이제 마취 크림을 바르러 갑시다. 자, 진동기를 잡아. 이 부분이 손바닥으로 오게 해가지고 꽉 잡아봐. 그러면 이게 징한 울림이 생기지. 이러면은 감각이 좀 이쪽으로 분산돼서 이마랑 눈가가 덜 아파. 자, 이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마도 같이 올려서 눈꺼풀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마부터 시작할게요.
원장님, 이거 마취크림 제외하고 네. 시술만 하는 데는 총 얼마나 걸릴까요? 시술 시간만 한 20분 정도 걸려요. 아, 네네. 지금 별로 안 아프시대요. 워낙 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약도 먹었고 마취도 넉넉히 해서. 네. 아직 원피스라 그렇고 아... 이따가는 조금 안 아프진 않을 거예요. 네. 원장님 이거 하는 팁이 일회용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거 팁에 따라서 바꾸면은 더 아프고 덜 아프고가 있나요? 팁 종류 따라서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레벨을 좀 너무 아프시면 낮춰드릴 수도 있고요. 이 피부 두께에 따라서 이거 시술 깊이를 좀 다르게 하기도 해요. 깊이도 아픔과 관련이 좀 있고요. 레이저 네. 파장이 셀수록 네. 레벨이 셀수록 더 네. 효과가 좋나요? 효과는 좋죠. 근데 많이 아프죠. 조금 통증이 걱정되시는 분은 조금 약하게 대신 조금 여러 번 받으셔도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눈꺼풀 들어갑니다. 이 버추는 팁이 좀 좁기 때문에 눈가 팁으로 나온 게 좀 좁아서 피부, 눈꺼풀 아주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원장님 혹시 레이저가 눈꺼풀 안쪽까지 들어가면 네. 안구에는 영향 없을까요? 지금 눈꺼풀은 지금 깊이 1mm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눈꺼풀은 훨씬 더 두꺼워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네. 자, 이제 눈꺼풀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요. 좀 아플 거예요. 어때? 눈꺼풀은 좀 아파? 아니야? 아직 괜찮지? 네. 이제부터 좀 아플 거야. 눈꺼풀하고 이마만 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꼬리에 주름이 지는 부분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하면은 눈가 주름도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쪽에 눈가 까마귀발 주름이라고 하죠. 네. 이 바깥쪽에 이렇게 세 개 지는 그 부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도 주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늘이 지금 1mm 깊이에요. 그래서 1mm 깊이에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가서 피부 안쪽에 콜라겐 재생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mm 들어갈 때까지 중간은 이게 전기가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늘 끝에서만 나오고 표피 쪽은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표피에는 영향을 안 주고 진피 쪽으로 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와. 쿨링이 엄청 잘 돼가지고 이마가 차가워요 지금. 이렇게 좁은 곳에도 플레이트가 좀 작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장님 왜 우리 눈하고 콧대 있는 사이 있는 부위가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까지도 다 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팁이 워낙 좁기 때문에 가능해요. 원장님 버추 눈꺼풀 레이저 네. 굉장히 생소하게 들어봤어요. 네. 혹시 이게 안전성이 잘 입증이 되었을까요? 이거 미국 FDA 승인 받은 기계라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눈꺼풀 버추 레이저는 어느 정도 반복 시술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처음 시술하실 때는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한번 바꿔서 눈꺼풀이랑 관자놀이랑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드를 바꾸면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강해질까요? 예,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드를 바꾼다고 팁을 교환하진 않는 거죠? 예, 팁을 교환하진 않고요. 에너지 레벨과 이제 바늘 깊이. 바늘 깊이가 이게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요 설정한 값에 따라서. 그래서 0.1mm 깊이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눈꺼풀 다시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맞아요. 아까 이쪽 라인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너무 올라가면 곤란할 것 같다고 저번에 너무 올라가서 그랬었죠. 자, 시작. 어때? 좀 더 아파? 여기 좀 쎄. 방금 너무 아프셔서 진동기를 사용하셨는데 환자분 진동기를 사용하면 확실히 통증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아파요. 버추는 안 아픈 시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찌르잖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원래 더 아파. 저는 이 눈꺼풀이 너무 얇아서 더 꺼질 우려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약한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저는 조금 약하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거를. 원장님 그럼 왜 눈꺼풀이 지방이 많고 두터운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네. 눈꺼풀이 얇은 사람보다 효과가 적을까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눈꺼풀이 피부가 얇은 사람은 한 번에 레이저를 강한 레이저를 받았을 때 확 수축하는 그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효과가 더 크게 느껴졌을 텐데 지방이 좀 많고 이제 피부가 좀 두꺼운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어요. 아름쌤은 그때 같이 하셨거든요. 물론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좀 에너지를 많이 낮춰드리긴 했지만 아 근데 이렇게 눈 찡그릴 때 이렇게 잔주름이 싹 생기면 아니, 너무 할아버지 같아 진짜. 맞아. 이제 중년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 아 그건 너무 나한테 너무 빨라 아직. 그치. 그 잘생긴 윤기상님도 최근에 사진에서 이게 쪼글쪼글쪼글쪼글한 게 보여가지고 맞아 SNL에서 나와가지고 미간을 딱 찡그렸는데 정말 너무 선명하게 이 잔주름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 그 멋진 사람도 이렇게 되니까 나같이 인물이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없어야지 열심히 하지 더 열심히 하지 더 열심히 하지 그치. 좀 약하게 한 번밖에 안 받았으니까 좀 더 진짜 꾸준히 해야 되겠어 받도록 울세라도 울세라 알았어 해줄게 울세라 해줄게 해주면 되잖아 원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왜 우리가 눈 보면은 나이 들면서 눈꺼풀 말고 네. 눈 아래쪽 애교살이 있는데도 이렇게 주름이 지곤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할 때 여기 세로로 가는 에이 맞아요 네. 그런 눈 주름에도 혹시 이 레이저가 리프팅을 줄 수 있을까요? 리프팅이라기보다는 잔주름 개선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 밑에 있는 주름 보톡스로도 안 되는 요 밑에 잔주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이 들어가 볼게요. 네. 눈 아래는 모드를 좀 바꿔 들어갈 거고요. 잔주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좀 덜 아플 거야, 이제. 눈 밑으로 들어갈게. 자. 훨 낫지? 별로 안 아프지? 눈 바로 밑 애교살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도 좀 넓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름 개선 효과가 더 크겠네요? 그쵸. 눈 아래쪽에 전반적인 주름이랑 탄력 개선 효과가 있죠. 끝났어. 수고 많았어. 많이 아팠어? 아팠대. 그래도 잘 참아서 효과는 좋을 테니까 화이팅! 직후에는 이 정도 빨개지고요. 아무래도 눈꺼풀 이쪽 많이 들어갔으니까 전반적으로 빨개져 있고 좀 부어 있어요. 혹시 따끔따끔 아픈 것도 있어? 조금 따끔따끔. 그래. 이 붉기는 어느 정도 가야 사라질까요? 보통은 다음 날 좋아져요. 대개는. 그럼 일상생활에 지장은 거의 없겠네요? 네. 당일날 좀 붓고 빨개지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에 따라가지고 뭐 붓기나 붉은증이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최대 효과는 시술 받은 후로 얼마 정도 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붓기 빠지면은 바로 좀 리프팅 효과를 좀 느끼는 사람이 많고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한 한두 달 정도 기다려야지 나타나죠. 많이 아팠어? 응. 네 눈꺼풀 진짜 아파. 아팠어? 리즈란 뭐 주베룩 이런 거에 비하면 어때? 거의 비슷해. 거의 그 정도 아픈 것 같아? HB보다는 그럼 좀 더 아프고? HB보다는 더 아프고. HB보다는 좀 더 아프고. 얇은 바늘이 확 찌르니까 여기를 막 이거 할 때 되면은 막 움찔움찔하게 돼. 원장님, 눈꺼풀 처진 데에는 성형외과에서 하는 눈꺼풀 절제하는 상안검 수술도 있잖아요. 네. 그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수술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네, 그런 점이 있고요. 수술을 할 사람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조금 처지고 뭔가 눈꺼풀이 힘도 없고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데 뭔가 좀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같고 그럴 때 이제 좀 해볼 수 있고 그럴 때 수술을 조금 늦게 하실 수 있도록 늦춰볼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어요. 보통 몇 세부터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해서 이 레이저를 받으면 효과가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은 35세 그 전후에 확 올라간다고는 해요. 사실 저는 2년 전에 발견을 한 거지 그게 노화가 진행이 안 됐던 거는 아니라가지고 또 저 젊었을 때는 이런 좋은 방법도 없었어요. 뭐 예방을 하신다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마다 눈꺼풀 노화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피부가 두꺼우냐 얇으냐에 따라서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예방 목적으로는 일찍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30대 초반에 쌍꺼풀 수술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결과가 30대 초반에 나온 거니까 처짐은 20대 후반부터 막 나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20대 후반 그리고 20대 중후반 이때부터는 처짐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
쌍꺼풀 라인 위에 이렇게 쳐져 있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싹 올라붙을 걸 기대하고 있어요. 저 처음에 받았을 때도 그런 효과를 받고 이번에도 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눈 너무 화끈화끈한데 얼음팩 좀 해도 될까? 사실은 고주파로 열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얼음찜질은 화끈화끈한 건 좀 있으면 가라앉거든. 약도 먹었고 자극될 수 있고 열을 내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참으면 되겠네. 기다리시라. 오늘 받느라 수고 많았고 효과 나오면 셀카 한 장 보내주고 전화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얼굴 전체도 한번 내 체력 키워서 와볼게. 오케이 수고 많았어. 안녕. 안녕.